저는 남양주 별내교회 한재희 집사님 도움으로 여기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4년 전에 백혈병 골수이식을 받았습니다. 제 혈액이 O형인데 A형 제공자의 골수를 받아가지고 A형으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8월 1일 날 소암 또 이게 수술을 받고 지금 실밥에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말이 좀 굉장히 우중하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설교에 들어보면 육고기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주 가슴이 와닿습니다. 저는 그 순대국이라든지 제조기 뭐 족발 엄청 좋아합니다. 네, 팬을 자꾸 먹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거를 찾아갈 생각이고요. 제가 뒤축소를 하면서, 처음에 소혈관들이 렌다가 어찌 속한지 그냥, 제가 코를 렌다 못 맞거든요. 렌다가 엄청 녹아들라고. 야,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조그만 몸에 먹으면 얼마 먹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는데 그냥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부드럽게. 제가 변비강이 엄청 심한 사람이거든요. 변비가 아주 거짓말 못하게 판자지 뜨는 사람인데 부드럽지. 처음에 두 번은 아주 어렵게 넣었죠. 그 다음에 그냥 쫙 빠지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아주 아주 몸이 날아갔더라고요. 그리고 작용을 하면 그전에 몸이 뻑적적했는데 몸이 아주 가벼워요. 가벼움을 느끼고 내가 지금 이 눈하고 이 약을 하소 먹어서 눈, 피부, 다리 통증, 입 그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통증이요 많이 완화됐어요. 그 처음에는 많이 못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쫓아다녔어요. 우리 현재 집사님하고 좀 같이 오신 분, 나를 데리고 다니라고 좀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가끔 쫓아다니려고 거의 다 쫓아다니고 다 했어요. 그럼 작용을 하면은, 그것도 그냥 다 풀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얼마나 저한테는 아주 그냥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별내에서 온 한재희입니다. 사실 제가 이 모자를 쓰고 나오니 옷이 복장이 좀 이상할 거예요. 용서하시고요. 저기 친구 하경선 집사 덕분에 여기 이렇게 갑자기 서게 돼서 제가 준비 없이 나왔지만 화장도 안 하고 지금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자를 머리도 안 하던데 간증을 시켜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또안 되잖아요. 하나님 시키시는 거니까 네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오게 된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오려고 기회가 됐고 지금 저희 아들이 독일에서 아들 내외가 첫 손주를 데리고 독일에 입국하기 전날 제가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 손주 많이 보고 싶고요. 오늘 가서 빨리 달려가서 이제 우리 아들 내외 보고 창문으로라도 이제 볼수 있으니까 이제 보러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한 주일 동안 있으면서 아이들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여기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손동작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홍수 같은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 김일목 목사님의 그 말씀의 제목이 누구도 저는 전혀 해석하지 못했던 거라서 도대체 무슨 되게 특이하시다. 어떻게 말씀 제목이 이거 무슨 중국어에서 나오는 무슨 고사성어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뭐지?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없었고요. 제목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말씀 준비하시고 나를 이쪽으로 너 빨리 가. 왜 그렇게 미적거리겠어? 그래서 보내셨구나 하고 느꼈어요. 사실 제가 코로나의 가장 제일 수요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로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직장 생활하고 제 일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제 일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일 중독자로 너무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코로나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일을 멈추고 또 교회 일도 멈추고 나를 돌아보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온 7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8개월째 들어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Back to Eden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저는 7월 첫째 주에 십자가 연수 일주일 와서 왔다가 은혜 많이 받고 갔고요. 하나님 사실 그 전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좀 더 따뜻한 사랑을 말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강한 갈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를 찾았는데 내가 찾으면 되는데 왜 그걸 예수님께 내가 구하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을까? 왜냐면 65세 다 되도록 모태교인으로 늘 재림신으로 정말 철저한 유대인처럼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왜 누군가한테서 예수님의 사랑을 왜 들으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근데 십자가 사랑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먼저 가르쳐 주셨고요. 저 여기 올 때는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태교연구에서 우리 양 박사님 오셔서 이 백트에 대한 프로그램 하셨어요. 그때 할 때는 제가 이제 이거 효소 먹으면서 이제 잘했죠. 잘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요엘서의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강한 기별을 감지를 못했어요. 제가 못 받았나 봐요. 그때는 요엘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와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아, 금식이 왜 필요한지. 저는 금식이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외부적인 성령 받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백투에덴에 와서 금식하면서 그 효소를 먹으면서 하루가 딱 지났는데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제 눈물샘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는 게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었구나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내가 받아야 나가서 누구한테 전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도와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항상 다 다른 사람,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와서 백티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번에 두 번째 되는 날 아, 하나님께서 내 성령, 내 세포를 열어주시면서 그 세포세포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셨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지금 바로 앞에 간증하신 우리 송교원님께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눈물인지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눈물이. 근데 제가 왜 우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누나 생각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넣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면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 천지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못 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열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요. 또 우리 송경원님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서 일주일 더 연장하고 가는데 그때 마음으로 세포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제게 가장 용기를 주는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는 안 믿는 사람들 건 줄 알았어요. 제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잘 믿으면 내 가족과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주겠다는 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만 여기 남아계신 우리 봉사자님과 우리 원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 우리 송경원 선생님 정말 너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 정자와 난자가 합쳐가지고 지금 뱃속에 이제 막 창난된 그런 아기예요.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요. 저분이 이제
제가 정말에게 간절히 바라는 거는 8월 29일에 저희 발레교회 침례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 영혼이 드려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 가족들에게도 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좀 구하고요. 또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양 박사하고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온 것은 시간도 많이 있고 70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보류형 좀 해서 좀 팔팔하게 모세같이 한 120은 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는 내가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안 좋아가지고 좀 좌골신경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은왕아리 저기 남양주시 진접에 그 호수가 있는데 은왕아리 그 호텔 앞에서 첫 번에 양 박사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고아서 했었습니다. 그때 상태는 어떻냐면 가슴이 아팠고 높은 데 떨어져가지고 거꾸를 처박혀가지고 목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힘이 없으니까 이게 그때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있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속초에 아니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여기서 개업을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가 또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신호가 오는 겁니다.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은 신호가 오는 거예요. 왼쪽 무릎이 안 좋고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사르니까 여기가 좀 뽀드라져가 있고 피곤하면 또 왼쪽 무릎이 아픈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라는 신호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게 신호인데 그래서 여기서 3박 4일을 좀 하게 됐는데 첫 번에는 무릎팍이 안 아프던데 올 때는 무릎팍이 안 아팠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 와서 설악산 저기 제일 높은 곳까지 8명이 갔는데 어떤 분은 나오하고 제가 제일 1차로 올라갔습니다. 갔다 내려왔는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거 통증이 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올라갔나? 아, 이거 낫으려고 이거 신호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더 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가지고 더 안 나왔으면 양 박사한테 의논을 해가지고 더 있어야 될 것인지 말해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은 생활 잘해왔지만 우리 김을몽 우리 총장님의 그 예화 속에서 내 삶이 다시 성령의 역사함을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걸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재림 전도단도 다니고 씨 뿌리기도 다니고 서울역 광장에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지 못해서 앞잡이 영돌지 못한 걸 너무너무 후회스럽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어떤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은 세상에 어디 가든 못 들어보니까 여기 꼭 와달라고.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이 속초 계셨습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여기 와서 꼭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양일근 목사님 말씀 지금 현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여우열설이 그렇게 세밀히 나온 건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양일곤 박사님에게는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눈으로 마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예, 우리 남은 인생은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애하고 내 삶이 다하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을 시간 드린 이유는 말씀이 넘어져서 한 빼지기 그 15장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 사모님이 나 대신 열심히 해가지고 가르쳐달래 해서 우리 양 우리 원장님과 우리 김일 목사님 말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군위군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아까 소개해드렸으니까 제가 생략을 할게요. 아, 군위군이라는 곳이 여기서 한 4시간 걸려서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사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요. 제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사실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온전하게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경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그 결혼도 그렇고 모든 게 뭐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가 너무 컸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실감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그 말씀들의 그 홍수시대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다. 이제 그 기준을 찾아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제가 참 갈급한 심령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뭐 하여튼 좀 뭔가 힘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사실 우리 그 제가 양 목사님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양 목사님하고 우리 아들 처음 태어날 때 그때 수원 북부교회에서 같이 신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양 목사님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양 박사님이라는 말씀보다 양 목사님이라는 말이 더 입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서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목사님 그 톡을 보고 제가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뭐 백투에덴 이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아 양 목사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만 가졌지 여기 와버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와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톡을 보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그 집회에 참석할 필요성이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왔는데 아무튼 보고 보니까 참 잘 왔다는 생각은 다 들어요. 우리 방원들도 너무 좋았고요. 또 그 각 처에서 그 봉사하시는 봉사 회원님들 보니까 너무 진짜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시고 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가 각자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교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일출을 보러 갔는데요. 가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차를 댔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옆차가 그 차를 대놨는데, 저는 옆차를 보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차를 댔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제 앞에서 봐주던 우리 그 방원이 뒤로 조금 더 빼라는 거예요. 빼라 그러는데 저 그 말 무시하고요. 옆차를 기준으로 제가 차를 댔어요. 대고 나왔더니,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파제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 그 주차 이렇게 그 구역. 거기서 벗어나 있더라고요. 저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말을 듣고 지켜봐주는 방언의 말을 듣고 뒤로 뺐어야 되는데 빼지 않고 그대로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그 기준선에서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차가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 위로가 됐거든요. 옆차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는 위로가 됐는데 올라갔다가 이제 다 마치고 내려올 때쯤 되니까 차가 다른 차가 다 빠진 거예요. 다 빠지고 저 혼자 차가 이래 있는데 보니까 그 기준선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는 게 너무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 기준을 어디다 주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그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절실히 느꼈고요. 제가 이 아침에 여기에 나오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제가 뭐 또 자의반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선택을 하는 것은 제 의지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무튼 이게 그 Back to Eden에서 이렇게 그 힐링 타임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런 말씀의 잔치를 베푸는 게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뭐 제가 무릎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뭐 회복해야 될 절실한 심정으로 제가 온 건 아니라 심령의 갈급함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심령의 갈급함을 원하는 영혼들에게도 앞으로 이 기회가 자주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 감동된 말씀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의 감동이라는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꾸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느끼는 그 감동이 자꾸 옅어지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방금 그 우리 김일목 총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늘 제가 이제 조금 적어놨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남이요, 나는 나,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거, 존중해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평소에도 늘 그것을 이제 실천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늘 그 남을 배려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거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셔서 제가 행하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타고난 성품대로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일 뿐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저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나름대로 배려하고 챙기고 열심히 그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제가 타고난 어떤 성품 비슷한 거 그런 거였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깨달으면서 아 이제는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는 모든 이제 여태까지 해왔지만 지금부터 하는 모든 그 말과 행동과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같이 그러면 꽂혔을 때 그 사랑으로 전하면은 그게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 저 자신에게도 그게 신앙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귀한 말씀을 듣게 되어서 이번 집회에 와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제가 그 말씀들을 한 소절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좀 피곤하다 보니까 잠깐 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졸아가지고 못 들으고 놓쳤던 것들을 이따가 집으로 갈 때 한 4시간 좀 가야 돼요. 4시간 좀 갈 동안에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거 제가 열심히 들으면서 가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